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질문 대답 시간도 상대적으로 다른 날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낮에는 여당 지도부와 점심 식사를 함께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당 내부에 갈등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아직까지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찬 간담회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이야기들 그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차를 뭐 20시간씩 타고 있었잖아요. 우리 현장이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뭐 진짜 오랜만에 친정식도 그 만나는 거예요. 금방 떨어져가지고 박성민이 그냥 아빠하고 전화가 점점이 가까운 시기에 되게 어려워요. 동전을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뭐 지원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내외적인 뭐 법적인 또 해가지고 좀 조금 있어서 그래도 빨리 결론이 났으면 그 대통령이 특사로 가시면 더 좋을 때 많은데 아직도 좀 결론이 안 났습니다. 네, 취임하고 나서 여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 하는 자리. 마침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오후에 귀국을 해서 오늘 오찬 간담회 함께했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장해찬 전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TF단장,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임한 지 한 달입니다. 장해찬 단장님, 어떻습니까?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는 많은 개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만 이게 상대적으로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잘 안착한 것 같고요.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오늘도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 다음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예. 새로운 관행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쉽지 않은 또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어떤 결단인 것인데 출근길에 기자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민감한 현안 질문에도 피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고 국민과의 거리, 언론과의 거리를 좁힌 것을 저는 첫 번째 개혁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같은 개혁이 지금 사실은 조금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언론에서도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만 이전에 우리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출근하는지 퇴근하는지도 몰랐던 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인지 이 부분은 역사가 크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장해찬 단장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고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보기에 지난 한 달 어떻습니까? 저는 소통 면에서는 확실히 형식을 많이 깨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면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더 친근해졌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개혁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 소통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검찰 인사가 좀 과도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민변 출신 인사가 과거 정부에서는 도배를 했다 네. 말했는데 사실 사실관계가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20년씩 사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저는 사면권을 대통령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법에 의해 판결된 것 자체를 무시해도 되는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봐요.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인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때마침 오늘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한 달 과연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갤럽의 홈페이지 보시면은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취임 직후 52, 한 달이 지났는데 53,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평가는 4%포인트가 떨어졌네요. 잘못한다는 평가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겠죠. 예,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긍정적이냐, 무엇 때문에 부정적이냐. 긍정, 국방과 안보, 결단력과 추진력, 뚝심, 소통,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렇게
꼽아들 주셨고 부정적인 평가에 손을 들어주신 분들은 인사가 문제다, 대통령 집무실이 좀 문제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 이렇게 하나씩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부정평가가 저렇게 많이 나온 건 좀 네. 의외이고요. 이건 아마도 지속적으로 청와대 개방과 맞물려서 긍정 여론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장점이 저는 결단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단력? 이번에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 것 그리고 아주 속도감 있게 시행한 것 또 대통령실 이전한 것 등등을 보게 되면 이전의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뭐 절차라든가 정치적 고려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대통령 본인이 나오지 않고 참모들 뒤에 숨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대통령이 직접 이슈의 중심에서 대답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또 필요하다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하겠다는 기조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언론도 지금 조금 적응하는 과정입니다만 그래도 이 결과가 현재까지는 좋은 쪽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너무 자아자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아직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물론 대내외적 글로벌 경기나 여러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후에 또 임기 초반부를 지나게 되면서 냉정한 평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적어도 지난 한 달 동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안에서 보여주려고 시도했던 소통의 파격, 형식의 파격 그리고 추경 같은 시급한 문제를 대통령실 주도로 뚝심 있게 빨리 밀어붙인 것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희찬 단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평가가 큰 변화가 없다는 것. 부정평가는 줄어들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잘한다는 평가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아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권지웅 비대위원 보시기에 조금 전 여론조사.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잘한다고 했던 분들도 그걸 꼽았고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걸 꼽았고 실제로 그것만 따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44대 44가 나왔다는 거예요. 집무실 이전에 두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대체로 집무실 이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5월 9일까지 해야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서 그것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일단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현재 이제 지지율이 되게 낮은 편이긴 하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우려가 되는 건 인사 관련해서는 계속 우려가 됩니다. 처음에는 능력 위주로 하시겠다고 했다가 사실은 부적절한 인사들이 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를 했던 내각의 후보자들 그리고 성 문제에 관련한 게 있었던 청와대 비서관들 이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강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아니면 주요 요직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할 만큼 인사라인 모두가 다 검찰로 배치되었고 그리고 국정원의 기조실장 그리고 보훈처장 뭐 금융감독원장까지도 지금 검사 출신인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한 사람이 측근으로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는 과한 거 아닌가? 이제 검사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로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그러면 능력 내각, 능력 청와대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지금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출근길, 취임 한 달을 맞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를 더 많이 생각했을 것 같고요. 기자들은 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저희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질문과 대답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 우리 기자분들 만나니까 아침 인사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아침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군의 식당도 안 돼서 물어볼 수도 없고. 어? 그래요.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당 갈등이 점입 발경인데 오늘 원산한테 혹시 어떤 당부를 주실지요?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인증되라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네. 의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혹이죠? 장관 네. 글쎄 뭐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며 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음주운전 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야당 지도부 만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 당연히 만나야죠. 네. 제가 아마 국회 좀 그 구성이 좀 되고 하면은 네, 일단 그 의회 지도자들부터 좀 만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여야 그, 저, 그 중진들도 만나고 이렇게 다 뭐 하게 되지 않겠나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임 할 텐데 국민께 한마디 해주실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중요하지 무슨 뭐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뭐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권지웅 비대위원에게 먼저 질문을 네. 할게요. 한 달이 되는 날이고 오늘은 네. 상당히 긴 시간 대답을 네. 했어요. 그냥 갈 듯하다가 마지막 질문에 또 질문하니까 또 돌아보면서 얘기를 네.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좋은 태도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이라고 하는 게 물론 최종 결단을 내린 것을 잘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결정이 되는 과정 사이에도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게 되면 또 의견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소통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싶고 네? 저는 긍정적인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손실보상 추경을 적게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와 관련된 부분 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부족한 지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네. 지점이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장해찬 단장과 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오늘까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게 13차례입니다. 한 달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었으니까 그 이틀을 빼고 나면은 한 8일 정도를 뺀다고 쳐도 22일 정도 그 가운데 한 열흘 정도를 빼고는 다 대답을 했다 이런 건데요. 지난 13차례의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문 대답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권한은 전문가와 실력 있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위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대통령님 혹시 오늘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일이다. 안 돼요, 안 돼. 잘했어요. 이재순 비서관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다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한덕수 후보자 인준 결과 나오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열리는데 좀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법무부의 인사정보 관리단에서요 인사정보를 납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추경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 요즘은 검찰 출신이 독직한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 출신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정거래 위원장도. 제가 필요하면 또 해야죠. 자, 한 달 동안 그날그날 뉴스를 전할 때는 아 이런 얘기했구나 싶었는데 한 달을 다 종합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생각보다 민감한 현안 질문에 네. 대답을 정말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 또 혼밥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분명히 지켜진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민감한 현안 질문에 대통령이 답변을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 관계자,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익명의 어떤 통신의 힘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전 이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교해보면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내서 뭐 당청 간의 관계도 좀 어려워지고 국민들도 대통령실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헷갈리는 경우가 왕왕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날 밤에 뭐 대통령실 관계자발 보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날 오전에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자발 뉴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덜 느껴도 된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 정부의 뜻이 의중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평가를 하는 부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민변 출신이 도배를 했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막 참모들이 써준 메시지를 그대로 읽지 않고 좀 직설적인 언어로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라고 꾸준히 생각해왔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지적받았다고 해서 바뀌거나 또는 이 도어 스태핑 횟수가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취임 한 달 동안 보여준 스타일 그대로 취임 마지막 달까지 계속 이러한 즉석 질의응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저도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하다가 보면은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저 대답 한마디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임기 마지막까지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정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소통이 아니다. 뭐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또 출연을 해서 뭐 기자들하고 질문 대답하는 거 다 좋은데 대통령의 언어는 대단히 신중하고 정제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 실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어쨌든 간에 소통하려고 하는 저 모습 자체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신중하고 정제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로 정치인들의 그 말은 과거의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과 차단되는데 하나의 그 방식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든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언어는 신중하고 정제돼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줄여야 한다. 1년에 한 번 기자회견 이거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로 가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허니문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보셨던 영상에서 보면 윤재순 총무비서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듣고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세요. 네. 근데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 문제가 별것 아니게 지나갔지만 정말로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또 그 정부를 되게 금이 가게 하는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잘 이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메시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실 필요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메시지에 신중해지는 것과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분리해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매일 기자들 만나고 대답하면서 언어를 신중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다. 뭐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네, 제가 짧은 경험을 했지만 정치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이게 세상 만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정치 원로들이 지적하는 그런 위험성,
중간에 어떤 돌발 발언으로 인해서 전국이 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단점이나 위험성보다는 지속적으로 기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알려드림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모두 존경하는 정치 원로지만 네. 옛날 분들이시잖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가 신중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고 그러니 참모가 써준 정제된 메시지만을 대통령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 정해진 사람들과 말해야 한다는 거 전부 다 구시대의 어떤 정치 언어거든요. 지금 저희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이 뒤바뀐 민주주의가 훨씬 성숙해진 관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틀에 박힌 원고 읽고 남이 써준 거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좀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무슨 뜻이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게 정치적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질문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통령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길 원하는 걸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바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정치와 요즘 정치가 달라진 걸 직접 보여주는 게 이 도어스태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령 이 도어스태핑을 하는 와중에 뭔가 발언으로 인한 실수나 전국 경랑, 뭐 이런 급랭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파급이 뒤따른다 하여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이 도어스태핑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랑곳하지 않고 이걸 임기 말까지 잘 이어나가서 하나의 관행으로 만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또 책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사회자 없이 대통령이 그냥 들어와서 기자실에 들어와서 손 들면 지적하고 질문 듣고 답변하고 이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형식이 젊어졌다는 건 동의하고요. 네. 근데 내용적으로 젊어졌는가. 예를 들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지금 젊은이들이 보기에 정말로 총무비서관 해도 되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변 출신이 도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17년간 복무하기로 한 어떤 사람을 놓고 20년간 복무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대답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금 현 세대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젊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멋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내용 면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사실 저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엄청난 형식의 파격 앞에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야 말겠다라는 민주당의 좀 절박한 속내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일부 대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공식 기자회견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내내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게 11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태핑이 벌써 13번입니다. 도어스태핑을 이렇게 많이 하면 당연히 공식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11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적어도 국민과의 소통, 언론 앞에서 대통령이 생각을 밝히는 이러한 새로운 문화 앞에서 이 11번 5년 동안 하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옹호했던 민주당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뭔가 훈수둘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예, 뭐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더 하세요. 사실 예. 트집잡기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사실 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발언이 좀 문제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킹을 안 신고 있는 어떤 여성에게 네. 뭐 이렇게 뭐 말한다든가 신화 이런 데다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내용적으로 부적절했고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피했는데 그것을 피했던 게 잘못이라는 거라기보다 그 사람을 임명했던 것. 이런 면들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 저도 짧게 반박합니다. 예. 아예 질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그래도 질문을 받고 민감한 거 있으면 나 그냥 지나간다고 또 이 말씀도 대통령이 하셨거든요. 엄청난 변화다. 그리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이건 공식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총무비서관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사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과거 발언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탁현민 의전비서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또 한 번 나갔다가 또 승진해서 임용되고 내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처럼 실세처럼 군림했었잖아요. 예. 그에 비하면 윤재순 비서관을 사과하게 만든 지금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훨씬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도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다. 네. 여기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역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누구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통령의 생각과 평소의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기자들과의 소통의 창구, 소통의 통로를 계속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오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더군요. 이건 아직 사진은 안 나왔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명패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뜻의 더벅스타스 히어라고 하는 그 글귀가 쓰여진 명패를 실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참 유명한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도 네. 좌우명을 물어보면 꼭 이 더벅스톱 히어를 꼽기도 했던 유명한 구절이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